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용이나 뭐 양장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손 움직임을 통해서 사물들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또 손을 막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바위 작업을 통해서 춤 동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춤으로 이거를 승화시킨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아 이런 걸 춤으로도 할 수 있구나. 바닥에다가 눈을 그리고 얼굴을 갖다 대는 순간에 나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서 새로웠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손을 조금 더 움직이게 되고 더 다른 모습을 또 연출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With age, they have that still curiosity and eagerness to have new things, and that's why it was really nice working with them.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 좀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인데 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조금 잠시나마 제가 내 자신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나를 내려놓는 자체가 힘들고 오늘도 글쎄 덜 내려놓은 것 같아서 뭔가 아쉽긴 한데 어떤 방법이든 나를 좀 더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눈을 감고 몸을 힘을 탁 빼고 내 자신을 갖다가 한번 쫙 돌이켜봤을 때는 내 안에 또 내가 또 있다는 걸 조금 이제 느껴보는 거예요. 비빔밥을 진짜 먹을 줄만 알았지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처음 해봤잖아요. 재료들이 믹스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비빔밥을 몸으로 표현을 해? 좀 이거 좀 색다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모르잖아. 한번 접해보자. 근데 해봤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일단 시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모든 분들이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더 용기가 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